오늘은 한국 최대의 재래시장인 경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장용 모든 고추와 마늘을 보여드리고요. 또 깨끗하고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추, 마늘, 맛집 이외에 많은 정보와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알 수가? 색깔하고 마른 상태? 뭐 마른 상태에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만져보시면 그 정도가 딱 작년보다 어때요? 시세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비싸다고 보시면. 맛은 맛으로 이제 영향이 좀덜 맺고 그래. 전라도께 요거는 네, 중간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맛이라는 건 어떤 맵기 정도요. 아, 맵기 정도? 네. 얘는 어때요? 좋은 거. 새양초. 좋은 거로 하는데. 좋은 게 왜? 새양초는 빛깔이 좋아요. 빨갛잖아. 씨가 적고. 영양고추. 영양고추. 영양고추가 더 알아주는 거예요? 예. 마른 거는 다 말랐어요. 그래? 네. 너무 바짝 말라도 분수가 저기 하기 때문에 안 좋고 적당해요.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이것도 해고추는 맞죠? 해고예요, 다. 해양초고. 이거 아주, 같은 아줌마가 어제 날씨에 밥을 해양초가 걱정하지 않고. 밥 먹고 지금 택시비가 없어요. 얼마나 나와?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건 다 매운 거죠? 매운 거. 매운 거 이렇게 이런 건안 매운 거. 매워. 아,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올해는 마늘이 굵은 게 없어요. 가물어갖고. 아, 그렇구나. 예, 마늘은 야물고, 야, 다만 쪼꼬르고, 싱싱하고.
쓰는 겁니다. 좋아. 이건 5만 원인데 이것도 좋아요. 나 이거 5만 원짜리 좋아. 아, 이건 5만 원이고. 네, 이건 5만 원, 이건 10만 원. 지금 이 대에 달린 거는 전부 의성마늘이에요. 어디 없이. 딴 데 거는 대가 안 달려 있어요, 이거는. 이 대 달린 걸 사야지. 안 달린 건 안 돼요. 아, 그래. 우선 거는 오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먹었잖아요. 옛날에 다른 데 지방 거는 전라도 지방 거는 쪽이 많았어요. 이게 쪽이 많은 게 좋아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우선 거는 우선 거는 맛이 좀 나고 전라도 거는 맛이 강하고 그래요. 이거는 5만 원. 아. 쪽이 7만 원. 이거는 5만 원. 달 굵기 따라서. 예예. 예. 예, 예. 지금 젊은 아들 밥도 안 먹어요. 노인네들이나 밥 해 먹고 그러지 노인네들 쬐가씩 먹어요. 그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옛날에는 이거 막 몇십 접씩 막 사다가 쟁여놓고 지금 냉장고 시설이 좋으니까 그때마다 오면 싱싱해 있어 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근데 마늘에 약도 치고 그랬잖아요. 썩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약은 안 쳐요. 보다 보관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 냉장고 보관됐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무려요. 안 썩고. 그냥 놔두고 다 썩어요. 저 전라도 신안 마늘이에요. 아, 전라도 마늘이에요. 예예. 예. 양님은 맛이 그게 더 좋아요. 어떤 맛이 나는데 이게? 매콤하고 마늘 향이 강해요. 마늘 향이 강해갖고 김장 같은 경우는 맛이 훨씬 좋아요. 이쪽보다. 이쪽은 이제 조금 맛이 순해. 순하니까 이거 날걸로 먹기 좋고. 고기고 먹는데 이게 예, 좋구나. 예. 예, 날걸로 먹기 좋고 얼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좋고 그러지. 맛으로 조금 맛을 내는 데는 전라도 마늘이 좋아요. 맛있어요. 전라도 가서 아 이게 벌마늘이라는 예, 거구나. 예. 예. 우리 집 마늘 장사도 45년을 했는데 뭐 여기서 마늘 대해서 박사게. 아 여기서 40년 하셨어요? 45년에. 자, 더 큰 거 가져왔어. 맞아, 그래. 아니, 그럼요. 큰 거 가져왔어. 여기도 네, 이제 경동시장 내에 그 맛집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예, 골목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거 고명, 고명. 네, 조금 늦은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아주 그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기 한성 냉면집은 면을 직접 볶기 때문에 맛도 좋고요. 또 좋은 재료, 메밀이 자그만치 70%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음식은 요리도 중요하고 또 뭐니 뭐니 해도 또 정갈한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죠. 바로 이 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래? 막걸리 두 개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의외로.
내가 손이 빠른 게 아니라 기계가 빠른 거야. 재료는 다 국산이죠, 이게? 예, 예. 이 마무리. 네. 그리고 비회. 비회? 네. 편냉면. 네. 편냉면? 어떻게 다 시키는지? 물이 하나 있어. 그거는 비 하나 휘어나. 이게 흰냉면. 이건 뭐가 들어가는 거야? 통어해. 통어. 통어 새끼. 이렇게 해서 흰냉면. 요거는 비빔냉면. 이렇게. 그리고 꼬리 비 두 개. 이거 말고. 비는 지금 뽑아요, 사장님이? 아니, 아니, 그건 아직 안 봐. 꼬리 비 두 개. 몇 가지 뽑아서. 이렇게 되면. 8개 많을수록 비싸요. 낙냉이가 비싸요, 올해는. 국산이죠? 예, 네, 그럼요. 응. 시골에다가 야채밭에다가 조금씩 심은 거 따오는 거요. 대량으로 한 거 아니고. 조금씩 따오는 거. 시험 삶아서 야구하는 거. 아, 야구로 쓰시려고 저기 하는 거. 삶아가지고요. 예. 물로 가글하면 가글. 물로. 각을 하면 잇몸 아파지고 이빨 앞에 충치 나는 거예요. 아, 저걸 삶아가지고 그 물로? 예. 인사돌이라고요? 지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먹기도 하고. 저거 옥수수 먹고 버릴 게 아니네, 그럼. 아유, 삶은 건 안 돼. 생으로 해야지. 아, 생으로 해야 돼? 그럼 피하지 마. 이게 능이 얼마씩 해요, 이거? 봐봐, 사기 줄게. 어. 봐봐요, 언니. 이거 와. 12만 원, 13만 원. 나물이에요, 나물. 나물 종류라고요? 예. 단계예요, 흔해요. 흔하고 싸고.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만 원이고요. 굴리면 5분이 넘어요.